서기 1374년 고려는 동민왕의 첫 번째 왕비인 노국 대장공주의 영전을 짓느라 국력을 탕진하고 있었다. 주기 초반의 국민왕은 기철의 친원파를 숙청하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 등 100년에 걸친 원나라 속국시대를 종식시킨 영웅이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중국 대륙에서 주원장의 명나라가 건국되어 원나라와 각축을 벌였고 절대강자가 사라진 틈을 타 여진족, 매구 등 숱한 이민족들이 고려를 침략했다. 적은 내부에도 있었다. 고려의 특권층이었던 권문세가는 국민왕의 개혁정책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설상가사로 들더라. 왕비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국 공주마저 사망하자 국민왕은 좌절하고 만다. 왕은 정사를 멀리한 채 노국 공주의 영전 공세에만 매달리며 폐인이 되어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4강 고려를 지킬 것인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의 주제로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고려 왕조의 몰락이에요. 여러분, 도입부에 영상을 하나 보고 오셨는데 국민왕 시기의 어떤 고려의 혼란을 보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광준쌤이 국민왕 개혁정치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고려 말의 어떤 상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136쪽부터 13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난 13강부터 14강의 성취 기준은 여기 나온 것처럼 대몽항쟁의 과정과 원간석기 권문세족 성장, 그 다음에 반원자주와의 노력을 이해하고 고려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 나오는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자, 몽골이 침략하자 최씨 무신 정권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 요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강의를 잘 보셨으면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 답을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답이 생각나면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답을 볼까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했죠. 개경에 있다가 이 몽골군이 너무 강력하니까 몽골의 기병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겠지 하는 판단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팔만대장경이라는 불경을 열심히 팠죠. 그동안 여러분, 우리 내륙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정부의 지휘를 받지 못한 채 각자 막 전투했던 그런 되게 처절한 상황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1270년에 고려 전쟁이 결국에는 몽골과 강화래요. 결국 항복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조정의 판단에 반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대몽항쟁을 끝까지 계속한 군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군대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 군대는 어떤 군대였을까요? 네, 답은 삼별초였죠. 이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기반이 됐던 군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과서 132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고려 조정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신 정권이 아니에요. 무신 정권은 이제 무너지고요, 몽골과의 어떤 전투 과정에서 어떤 뭐랄까 대응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점점 무신 정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려의 왕조가 다시 힘을 회복했고요. 그 과정에서 고려 왕조는 몽골과의 강화를 이제 결정했지만 무신 정권을 지지하는 이런 삼별초 같은 군대는 끝까지 반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원간석기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 지배세력이 있다.
자, 이 지배 세력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원간섭기는 여러분 최근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비슷한 시기죠. 원나라에 의해서 약간 식민지 느낌 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친원파가 있었거든요. 그 친원파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 후기에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죠. 그 고려 후기에 새로운 지배 세력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복습 마지막 문제. 자, 네 번째 문제. 자, 국민왕이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설치한 기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 기구의 명칭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135쪽에 국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개혁정책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 국민왕이라는 왕이 원간섭기의 어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고려만의 어떤 독립성,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했죠. 지금 이 전민변정도감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전민변정도감 외에도 다른 정책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여기 나오는 여러분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 이미 그 전에 배웠겠지만, 전, 이거는 토지를 얘기하고요. 민, 이건 백성이에요. 변, 바꾼다는 거죠. 정, 바르게. 그 다음에 도감은 기구라는 거야. 자, 어떤 토지가 문제였느냐? 당시 권문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땅을 늘렸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땅을 늘린 거를 원상복구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국민당의 어떤 개혁정책은, 아쉽게 국민당이 암살당하면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배움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국민왕 그 시기 정도부터 이 시기 정도부터 고려의 대외 상황은 어땠느냐를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고려는 여러분 강화에서 다시 개경을 천도했을 때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당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국민왕 시기쯤 가면은 이 원나라가 점점 몰락하게 되고요. 국민왕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중국 쪽에는 새로운 국가인 명나라가 등장해요. 명나라는 한족 국가예요. 원래 중국이 한족 국가에서 시작하는데, 북방의 이민족들이 그동안 좀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었죠. 그 대표적인 또 세력이 얼마 전에 나왔던 몽골족이었던 거야. 자, 근데 한족이 다시 부흥을 한 거예요. 원나라가 후반부에 가면 부패하거든.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명나라 쪽에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한족의 대표인데, 아이고,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자,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세우죠. 그게 명나라예요. 자, 근데 어쨌든 원나라가 한 방에 빡 밀려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한 방에 빡 등장한 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는 좀 혼란함이 있어요. 자, 이 시기를 원명교책이라고 하지요. 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 보시면, 요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당시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막 침략해 오고요. 남쪽에서는 왜구가 많이 침략해 왔어요. 국민왕 시기부터도 계속 그랬는데, 북쪽의 이 홍건적은 한족의 중국 민족이죠. 한족의 농민들이에요. 농민 반란 세력인데, 자, 이 세력들이 원나라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 아직 원나라가 완전히 힘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일부 홍건적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죠. 자, 이런 거 북쪽에서는 이런 침략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원래 왜구가 많이 침략해 들어왔었거든요. 자, 이런 이민족의 침략에 대응해서 많은 어떤 젊은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한다. 신흥, 새롭게 흥했다는 거죠. 무인, 장군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대표적인 세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성계다. 여러분 이성계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 아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국민왕의 개혁정치 때 국민왕의 개혁정치를 좀 뒷받침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에요. 자,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 후기에 권력을 갖고 있던 권문세족과는 약간 대비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진사대부의 등장을 보실 때는 권문세족과 비교해서 보시는 게 깔끔하죠. 자 보시면 권문세족이라는 이들은 원나라에 친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래서 근데 신진사대부는 반대로 원나라는 이제 좀 몰락하고 있잖아. 반대로 명나라가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명나라에 친한 그런 정책을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기득권 계층이에요. 그래서 음서를 주로 활용해서 관직 진출하려고 했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했던 세력이다.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대농장, 그러니까 대토지를 소유한 그런 대지주였고요. 신진사대부는 그에 비해서는 좀 작은 지주였다. 자, 중심 사상으로 보시면 권문세족은 불교를 많이 좋아했고요.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라는 신유교, 신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리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교과서 137쪽에 조금 나와 있어요. 성리학은 명나라에서 많이 유행하죠. 원나라에서 도입이 되긴 했지만 명나라에서 많이 연구가 많이 됐던 그런 학문이에요. 자, 이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 공부했던 굉장히 철학적인 유학이에요. 자, 이걸 공부했던 게 신진사대부였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보수적인 집단이었다면 신진사대부는 개혁적인 집단이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려 후기에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지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자, 이거는 우왕시기예요. 국민왕 이후의 우왕시기인데, 이때쯤 가면 명나라가, 원나라를 많이 이렇게 쫓아내고요. 우위를 많이 차지한 시점이야. 자, 이 시점에, 이제 명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보고, 옛날에 국민왕이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135쪽에 오른쪽 보시면 영토를 회복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 분명히 원나라한테 뺏은 거거든요. 근데 이 원나라한테 뺏은 이 영토를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원나라를 쫓아냈고 원나라 땅을 자기가 차지했으니 너희가 원나라한테 뺏은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철령위라고 해서 어떤 지배 기구를 설치한 거예요, 명나라가. 자, 이러니, 우리나라 정부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왕이 굉장히 힘겹게 얻은 땅이었잖아, 전투를 통해서. 그래서 당시에, 권력을 장악했던 건 우왕과, 최영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최영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사람인데, 이 우왕과 최영은, 그래서 명나라를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요동 정벌을 단행하죠. 요동이 이쪽 지방이에요. 이쪽 지방을 치자. 이쪽이 당시 명나라 땅이거든. 그래서 당시 고려 조정은 명나라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좀 본태를 보여주자 하면서 요동 정벌을 하는데 최영이 직접 가지 않아요. 누굴 시키냐면 이성계를 시키죠. 자, 근데 이때 이성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불가론이죠. 이성계가 지금 군대를 동원하는 건 안 된다.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역격 친다는 거죠. 치는 거는 안 된다. 두 번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왜? 농사를 줘야 되니까. 자, 셋째, 온나라의 군사들을 이제 동원하면 아래쪽에서 왜구들이 또 허점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넷째,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면 또 무덥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장마철이잖아. 엄청 덥죠? 자, 이때 활에 붙여놓은 악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활에 보시면 활 그 나무랑 이제 그 팽팽한 선을 연결하는 그런 끈적한 어떤 접착제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런 게 높고 또 전염병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전염병 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불가론을 제시했는데 당시 최영과 우왕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고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요동 정벌을 하러 가는데 위화도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위화도에 다다르니까 여기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지. 예, 물론 뭐 아마도 이성계는 강을 처음부터 건널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가 많이 온다는 걸 핑계 삼아서 돌아온 거죠.
자, 군대를 돌린 이 순간부터 이성계는 반역자예요. 반역자지만 이제 수도에 있었던 우한과 채용이 어찌할 수 없었던 건 이성계가 정예 군대를 다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한과 이제 채용이 제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성공한 쿠데타를 달성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우왕은 당연히 이제 폐위당하겠죠. 우왕이 폐위당하고 이제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창왕이 즉위를 해요. 근데 창왕도 나중에는 이성계 세력이 뭐라고 하냐면 신돈의 자식이다. 이건 국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니까 이 사람도 안 된다 해서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공양왕을 옹립하죠. 자, 공양왕을 옹립하지만 공양왕한테는 어떤 권력이 없어요. 이성계가 세운 꼭두각시 같은 왕일 뿐인 거예요. 자, 이 시기부터 신진사대부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사대부는 이성계 편인데, 이들은, 아, 이제 고려는 망했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 뭐, 이렇게 하는 한편,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는, 아, 그래도 고려 지키려고 한 건데, 너희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갈지 몰랐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는 거는 안 된다. 고려 왕조를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립을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고 모실게요, 여러분. 외세의 계속되는 침략과 왕들의 문란한 생활 등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고려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꾀하는 두 사나이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성리학의 창시자인 정몽주와 신흥 무장 세력으로 급부상한 이성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흥국사에서 고려의 미래를 논하고자 하오.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한 구인이 흥국사에 모였으니 고려의 중신 정몽주도 함께했다. 이들은 창왕을 폐위하고 신종의 7대손인 정창부원군 요를 공양왕으로 옹립하는 회가 입진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나라의 창업을 꿈꾸는 급진파와 정몽주를 중심으로 고려 왕조를 계승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의 대결, 처음에는 정몽주의 온건파가 우세한 듯 보였다. 이미 타락한 500년 역사의 고려 왕조, 정몽주의 말처럼 고쳐야 하나, 이성계의 말처럼 닫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1392년 공양왕 3년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의 개혁을 이끌어온 이성계 장군이 사냥 중 낙마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급진파는 구심점을 잃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온건파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도전을 유배보낸 정몽주가 이성계파가 약해진 틈을 타 이들 세력을 제거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배 중인 정도전을 감금하고 이어서 조준, 남은 등도 줄줄이 유배시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개혁에 나선 동지에게 피수를 꽂다니! 본 정몽주! 정몽주의 질주를 막기 위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나섰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숙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오늘은 풍색이 고약해도 너무 고약해. 공양왕 3년, 고려의 중신 정몽주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최후를 맞았고, 더 이상 이성계의 즉위와 새나라의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은 사라졌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고, 1392년 이성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왕위에 올랐으니 그렇게 조선이란 새 왕조가 시작됐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오셨죠? 그래서 이 고려 말에 막 1390년쯤에 가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자, 정몽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자들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때려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이성계의 세력을 막을 사람이 없어졌고, 그래서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범위 전체적인 내용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14강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자, 14강을 총정리합시다. 자, 14강을 총정리하시면 고려말 대외 관계, 대외 상황은 원명교책의 상황이었다. 자, 이 시기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한다. 즉, 그 첫 번째가 신흥 무인 세력이었다. 자, 이들은 원명교책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됐던 홍건적이나 그 남쪽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혔던 외구를 진압하면서 성장한 그런 무인 세력이었다. 대표적으로 이성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여러분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계기로 성장을 했고요. 비록 우왕 때 친원파가 조금 더 힘을 가졌었지만 원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명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는 그런 어떤 외부 상황을 계기로 점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자, 이들은 정몽주나 정도전이 중심이었다. 자, 그러다가 3번 결정적인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 발생하죠. 자, 배경은 명나라가 철령을 설치한 걸 배경으로 발생했어요. 명나라가 우리나라가 국민왕 때 원나라로부터 뺏은 그 땅을 자기 멋대로 뺏어가려고 하니까 우왕과 채령이 좀 무리한 정벌을 지시했죠. 그랬더니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주장하면서 회군을 했고요. 그래서 채령하고 우왕을 제거하고 창왕을 옹립했죠. 그 다음에 이성계의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신진사대부 세력 내부에서 분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몽주 중심의 온건파 사대부와 정도전 중심의 급진파 사대부가 대립을 하죠. 그래서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고려를 개혁해 나갈 수 있다. 고려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 그 다음에 정도전 쪽은 우리가 고려를 어차피 썩었기 때문에 완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또 아까 얘기는 선생님이 깜빡하고 못했지만 교과서 138쪽에 보시면 과전법이라는 어떤 토지 제도도 이 급진파 사대부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과전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 쪽의 세력이 결국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공양왕 폐위를 막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 일단은 여러분 굉장히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또 시험 때문에 부담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최대한 쉽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는 범위가 넓은 만큼 중요한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염두하시고 어떤 게 도대체 중요할까를 판단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